어이 황프로 이프로 식사말 잡쌌어? 아니 수리남 안 봤어? 관상 참 좋으시네. 타시죠. 네. 오늘은 인천에서도 계양구 그리고 작전동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좀 출발하자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하고 되게 가까워요. 근데 인천 하면은 보통 서울에서 뭐 1시간 거리, 뭐 2시간 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작전역이 이상하게 가까워. 보통 여러분들이 인천 간다 하면은 서울 중심지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상은 보통 잡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왕십리인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용산이란 말이에요. 용산에서도 20몇 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의도에서 한번 출발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비를 찍고 있는데 한 33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먼저 작전역을 먼저 본 다음에 작전역 일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길을 따라가면은 홈플러스가 나와요. 홈플러스에서 또 직진을 하게 되면은 한라 비발디 이번에 분양 공고 예정인 곳이 있거든요. 온 김에 모델하우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전역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이게 인천 지하철 1호선이거든요. 작전역이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는 파고 내리시는 그런 유동량이 유동 인구가 2위를 자랑한대요. 정비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역이라는 곳이. 그리고 도로도 하늘에서 좀 보게 되면은 좀 멋있어요. 멋있다는 말은 도로 정비도 잘 되어 있다. 계양구 쪽이 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입니다. 서울 서부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여의도 아니면 마곡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양구 쪽도 많이 알아보세요, 실제로. 작전동에 최근에 분양한 곳이 작전동 힐스테이트 자이계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2021년 10월 7일에는 8억 6,365만 원, 34평 기준이에요. 그리고 21년 4월 26일에는 7억 2,761만 원. 물론 근데 이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때하고. 작전역 베네하임 더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좀 작아요. 여기는 166세대인데 여기에 33평 분양가가 5억 8천. 그리고 166세대면은 사실 이게 좀 작잖아요, 단지가. 근데도 경쟁률이 7.8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장을 어쨌든 신도시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러면 한라비발디가 땅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떴어. 막 인기가 막 많아. 사람들 막 입에 뭐 회자가 돼요. 막 얘기하는 곳인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라비발디는 이미 몇 년 됐어, 지어진 지. 여기서 이제 한라건설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땅 작업을 좀 잘 하시나 보다. 입지를 좀 잘 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양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IC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금방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고 여기에서 우회전하면 바로예요, 현장에. 우회전 한번 해보시죠. 왼쪽에 작전공원, 여기가 작전공원. 이거 의외로 커요, 여기가. 의외로 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공원 좀 작네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좀 커요. 여기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날은 깔끔해요. 일대 아무래도 우측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면에 지금 산이 있는데 저게 천마산하고 계양산이거든요. 요 계양구 일대에는 저 산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크게 다가온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이나 서해안 쪽에서 날라오는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산들에서 많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인천 쪽에서는 공기 질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산 근처를 굉장히 선호하신대요. 300세대 정도니까 사실 뭐 대단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딱 그 지점 있잖아요. 막상 와보면 좀 커요. 감독님, 밥 먹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찍었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밥을 좀 먹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델하우스에 오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갔다 온 데가 여기 인천 작전 한라 비발디 여기 현장이고 아마 이 작전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제 기준으로 한 12분, 13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현장을 다 봤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 부평역. 작전역에서 부평역까지 내정거장 정도 되는데 이게 GTX-B가 지나간다. 여기까지 내정거장 갈 수 있다는 거는 이쪽 일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가 이 2호선 연장 계획인데 이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있잖아요. 그 서울대를 통과하는 그 2호선 라인 순환 노선이 여기까지 연장이 된대요. 작전역으로 지나간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모형도는 이제 여기가 300세대급 단지잖아요. 그럼 300세대급 단지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차가 없는 단지를 구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사람만 다녀. 그리고 이런 조경 공간들을 꽤 널찍널찍하게 해놨어요. 이게 여기가 재개발 단지가 아니거든요. 재개발 같은 건 사업성 때문에 좀 무리하게 올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단지도 꽤 쾌적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진입로 보시면 이렇게 순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축의 특권입니다. 신축에 사시면은 애들 이제 유치원 버스, 학원 버스 이런 거 탈 때 여기서 정류장처럼 이제 서서 안전하게 탈 수 있다. 자, 그럼 지도도 봤고 단지 배치도도 봤으니까 이제 유니트 보러 올라가시죠. 저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니트가 두 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A타입하고 D타입. 사실 A타입 뭐 기본 정보들이 있고 이제 면적을 볼 텐데 사실 이게 포베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인천에서 이 포베이 구조는 되게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은 재개발이 많거든요. 재개발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3베이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천에서 4베이로 짓는 경우는 많이 없대요. 일단 이제 양옆에 신발장 있는 거는 뭐 다 똑같은데 자, 여기 팬트리 한번 가서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이제 4베이니까 이제 오른쪽에 욕실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를 4베이라고 합니다. 방 보시면 여기 창 보이세요? 창? 보이죠. 예. 창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창으로 반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전창으로 했습니다. 사실 뭐 거실 여기에서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통 이렇게 모델하우스 하면 발코니 확장 부분이라고 해서 바닥에 표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넓어요. 넓어. 조금 과장하면 두 걸음. 이 공간이 넓으니까 4베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다는, 짧다는 단점을 많이 상쇄를 시켰어요. 네. 등을 신경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등 하나에다가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끄면은 이제 보조광으로만 비출 수도 있고 그리고 난 좀 이렇게 직부등으로만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알파룸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터서 써도 되는데 터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다. 여기는 이게 전체를 이렇게 칠판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것도 나한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뭐 전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6인용. 아, 넓다. 자랑하는 거죠. 자, 여기는 사실 주방은 느낌이 아예 세라믹이구나. 만져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상판이랑 여기 벽면을 똑같은 재질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깨끗하고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디귿자형 주방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다용도실 있는데 다용도실 크기 한번 보시라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다. 포베이 안방의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요 침대 있잖아요. 좀 자신 있는 침대를 썼어. 넓다 이거야. 보통은 이렇게 좀 작은 침대 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뭐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신감이 있어요. 여기 60cm로 이게 붙박이장을 하고 침대를 저쪽 반대편으로 놓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충분하다. 이쪽에는 욕실이 있고요. 이쪽에는 화장대가 있고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은 보통 A타입에 있는 거 정도예요. 조명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신경 쓴 거예요. 요거를 기본으로 달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A타입은 다 봤고 이제 D타입 살펴보러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평면도가 타워형이 이제 익숙한 형태인데 요런 형태의 타워형은 특징이 뭐냐면 이 공간이 되게 넓어 보여요.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여기 주방 식당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는 깔끔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팬트리가 있었나요? 아, 팬트리 있네. 타워형 팬트리는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여기도 이제 방이 있고. 방 형태는 아까랑 비슷해서 굳이 뭐 따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싱크, 볼 이런 것들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들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도 뭐 식탁으로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랑 거의 똑같은데 이쪽 와서 좀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서 보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다 하나로 천장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들이 꽤 있는데 물론 있어요. 여기만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 옆에가 주방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더 이제 돋보이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이런 등 같은 것도 물론 이게 뭐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죠.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저는. 안방도 타워형 안방 맞나 싶을 정도로 넓어요. 이게 넓은 거는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붙박이장을 놓고서도 침대를 저쪽으로 돌려도 공간이 있다. 그 정도 크기다. 그리고 화장실 있고 여기에는 뭐 화장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인데 이게 드레스룸 아까 A타입에 비하면 작죠. 하지만 이건 타워형이다. 타워형의 드레스룸은 좋다.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여기까지 자 D타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금리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6억 이하의 분양가 아파트들은 정부에서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 중반까지도 고정금리로 가능하다니까 많이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도 있는데요. 이것도 꽤 후한 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